삼일신구는 셋이면서 하나인 신이라는 것은 즉 신의 세 모습을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신의 세 모습을 가지고 예, 고해주겠다. 고한다는 건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겠다. 원래 더 근원에 가면 환웅이어야 돼요. 단군 이전에 환웅의 가르침일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느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문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자부해야 됩니다. 이슬람 학자들의 코란에 대해서 연구한 신학의 내용들이 삼일신고랑 똑같습니다. 우파니샤드 가면 하느님에 대한 묘사를 보시면 삼일신고랑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왜 똑같을 수밖에 없을까요? 헤아릴 길이 없고 텅 비어 있고 시공을 초월해 있고 이름 지을 수 없는 그 자리. 거기서 우주가 나왔네. 이 얘기는요. 전 세계 공통이거든요. 원문을 읽으시면 좋은데 한문을 바로 읽으시는 게 힘드신 경우 그리고 너무 함축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글로 풀어놔서 한글은 읽으실 수 있잖아요. 한글을 많이 읽으시다 보면 예, 한문의 내용까지 다 습득할 수 있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한글 천부경, 한글 삼일신고라고 한번 제가 글을 써봤어요. 그러니까 한글 삼일신고도 원문을 보시는 게 힘드신 경우 바로 원문에서 그런 지혜를 다 못 뽑아내실 경우 한글로 풀이된 삼일신고를 보시면서 예, 요즘 책 보듯이 삼일신고의 그 지혜에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써본 겁니다. 무국에서 자 무국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국은 텅 빈 원으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태극은요? 태극은 우주의 중심점. 이때 원은 만물을 상징해요. 만물의 뿌리. 이거는 그냥 시공을 초월한 신성 자체를 말한다면 요거는 우주와 그 우주의 중심. 중심과 주변이 나뉘죠. 자, 그 다음에 황극은요. 중심이 주변을 경영해 가는 겁니다. 사방으로 권력을 통해 경영해 가는 거. 이해되시죠? 자, 무국, 태극, 황극. 우주를 이렇게 지금 설명해 본 겁니다.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이 이제 또 천지인으로 쪼개져서 황극작용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인류가 탄생되자 그 인류 중에 제일 위대한 인류가 가장 진화된 인류가 하느님 역할을 우주에서 하면서 즉 황극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이 된 거죠. 우주의 대통령이 이렇게 삼일신고가 그러니까 셋이면서 하나인 신을 얘기한다고 할 때 이때 이 신의 의미는 인격신도 들어가 있고 우주적인 에고가 없는 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모습을 얘기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무극, 태극, 황극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1장에서는 무극을 주로 얘기합니다. 2장은 태극을 주로 얘기합니다. 3장은 황극을 주로 얘기해요. 이것도 예측할 수 있으셔야 돼요. 즉 1장에서는 우주의 초월한 우주의 초월적인 근원을 얘기하고 2장에서는 우주가 이 하느님 자리가 우주를 낳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3장에서는 어떻게 그 하느님이 우주를 경영하는지를 얘기해요. 삼일신고에서도 말하는 신이 온전한 에고를 초월한 우주를 창조한 신이기도 하고 동시에 인간 중에서 제일 신성한 존재인 하느님을 말할 때도 있다고요. 우리 민족도 다 같이 쓴 거예요. 하느님 그러면 실제 북극성에서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 하느님도 말하고 우주의 근원인 천지인을 낳은 그 자리를 말하기도 하고 단군께서 말씀하시길 큰 신하인 팽우여 그대에게 하늘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존재의 하느님, 무국의 나에 대해 말하겠노라. 자, 무국의 나란 말 제가 왜 붙였을까요? 자,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와, 저런 게 있구나 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무국으로서의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늘이에요. 그래서 무국의 나라는 말을 한번 붙여봤어요. 여러분 얘기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동시에 자, 이 무국을 뭐라고 제가 불렀죠? 존재의 하느님. 태극은요. 천지인을 창조하는 씨알이니까 창조의 하느님. 자, 황극작용은요. 이렇게 황극작용은 경영의 하느님. 이해되시죠? 예, 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1장에서는 핵심적으로 존재의 하느님에 더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하늘은 그대의 눈에 보이는 푸르고 푸른 저 하늘이 아니며 검고 검은 저 하늘이 아니다. 그러한 하늘은 기운이 모여 이루어진 하늘이니 제가 좀 풀이를 해드린 겁니다. 땅의 상대로서의 하늘일 뿐이다. 내가 말하고자 한 하늘은 저 푸르고 검은 하늘과 그대가 딛고 서 있는 땅을 낳은 근원으로서의 하늘이다. 내가 말하는 이 하늘은 조금도 형체가 있지 아니하며 조금도 정해진 바탕이 없다. 시작도 끝도 없으며 시공간 안에 어떤 바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동서남북의 구분도 없다. 그 자리에는 시공이 붙지 못한다. 오직 텅 비어 있으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고 감싸 앉지 않는 것이 없다. 이 자리야말로 하느님의 본체가 되는 자리이다. 이해되세요? 이 자리가 하느님의 본체가 되는 자리. 그래서 1장은 자연의 하늘이 아닌 만물의 뿌리인 태극의 바탕, 무국에 대해 설명한다. 태극의 바탕이라는 얘기는 태극 얘기도 지금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무국을 그냥 허공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물의 근원인 그 하느님이 본래 공허하다 하는 식으로 태극의 기반을 두고 무국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은 간단하고 한문 몇 줄 안 되는데 참 종교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심오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걸 누가 장난삼아 지을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하느님, 창조의 하느님, 여기서는 태극의 나입니다. 이 태극의 나가, 태극의 나께서는 더 이상 위가 없는 맨 첫자리에 계신다. 맨 꼭대기. 자, 여러분 마음에서도 맨 꼭대기에 계세요. 이거 밖으로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의 맨 꼭대기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감정 어디서 일어났어요? 오감 어디서 일어났나요? 거기부터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거 안에서 맨 꼭대기를 먼저 찾으셔야지 밖에서 나가면 여러분 오감밖에 못 만나요. 근원을 못 만나요. 오감밖에 못 봐요. 오감 이상의 존재를 찾으시려면 여러분 의식 안에서 찾아야 된다. 밖에 여러분이 찾아다니시면 물질적인 것밖에 못 만나요. 오감의 대상밖에 못 만나요. 밖으로 나가면. 안으로 들어가야 오감 너머에 있는 의식을 만나게 되고 의식의 더 너머에 있는 의식의 근원을 만나요. 그 차원이 여러분 마음에만 있습니다. 밖에는 없어요. 더 근원적인 걸 추구해 들어가셔야 돼요. 물질보다 더 상위 차원의 정신, 정신의 더 근원적인 핵, 이걸 찾아가시면 거기가 하느님 자리입니다. 예. 여기서 정신과 물질이 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느님, 그래서 태극의 나는 더 이상 위가 없는 맨 첫자리에 계시고 하느님은 위대한 덕, 위대한 지혜, 위대한 능력으로 하늘을 낳고 무수한 세계를 주재하신다. 자, 이때는 이미 주재의 하느님, 황극의 나로 이제 또 확장됩니다, 이야기가. 만물을 하나하나 만드셨는데 티끌만한 것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지극히 광명하며 신령하시니 감히 이름을 지어 헤아릴 길이 없으니 일체의 이름과 언어를 초월해 계신다. 그러나 이러한 초월적 하느님도 소리의 기운으로 간절히 원하고 빌면 끝내 친히 볼 수 있다. 제가 수련법까지 구체적으로 풀어봤습니다. 수련법과 수련의 원리를 짧게 돼 있으니까 좀 압축돼 있잖아요. 풀어봤어요. 그대가 하느님을 직접 보고자 한다면 그대의 모든 분별심을 하느님께 맡기고 쉴 수 있어야 한다. 자, 하느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쉰다는 건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몰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대가 그대의 에고를 초월하여 하느님과 하나가 될 때, 에고를 초월해야 하느님과 하나가 되죠. 에고 안에 있을 땐 여러분 우주의 변방에 계속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어요. 우주의 중심으로 가고 싶으시면 변방의 속성이 있죠.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럼 변방의 속성이거든요. 시공 안에 존재들이 갖고 있는 속성을 한번 놔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시공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울고 웃고 오감을 느끼다 보면요. 시공 안에 머물게 됩니다. 시공 안에 존재의 속성을 한번 놔보세요. 주객을 나누지 말고, 나와 남도 나누지 말고 시간도 공간도 다 잊어버리고 계시면 오직 몰라로 밀고 나가시면요. 여러분은 지금 시공 안에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중심에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한번 몰고 가보세요. 그러면 그대는 본래 하나님과 둘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오직 동일한 것이라야 서로를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알 수 있다는 건요.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없다면 우리는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대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대의 머릿골에 내려와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천지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느님께서 그대의 본질로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그대가 하느님을 보고 느낄 수 있었겠는가? 명상하다가 하느님을 느꼈다. 신성을 느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감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가시광선 아닌 색깔도 못 보시는 분이 어떻게 신성을 느낍니까? 우리 안에 신을 인지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건 같은 겁니다. 동질의 것이 동질의 걸 알아봐요. 신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대는 그대의 본성에서 하느님의 씨앗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게 아니라 안으로 찾아라 이겁니다. 예,
그대의 본성은 시공을 초월하여 텅 비어 있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고 감싸지 않는 것이 없다. 하느님 자체다 이겁니다. 그대의 텅 빈 본성에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능력이 이미 씨알로 갖추어져 있다. 이게 불교에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야바라밀이 지혜죠. 나머지 바라밀은요, 보시바라밀 이런 건 덕이고 나머지 바라밀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니에지 신으로 하면 지혜는 지금 지혜고 또 사랑은 덕이죠. 그리고 이런 또 이 이니에지가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니에지가 사랑을 위주로 쓰여서 덕을 짓기도 하고 요거 다 연결돼 있죠. 이미 씨알로 다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 그대는 하느님과 같은 덕과 지혜와 능력을 이룰 씨알을 다름 아닌 그대의 본성에서 구해야 된다. 하느님의 씨알이 되는 그대의 본성에 안주하여 그대의 생각, 감정, 오감을 다스려 하느님과 같은 덕과 지혜와 능력이 펼쳐지는 것을 가로막는 일체의 에고의 때를 벗겨내야 할 것이다. 에고의 때를 벗겨내고 신성을 구현하시라 이겁니다. 덕스럽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요. 지혜롭고 자명한 진리를 정확히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전능한 진리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씨알을 온전하게 배양해야 한다. 그대가 본성을 되찾아 안주하고 에고를 정화하여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배양할 때 그대는 하느님의 분신이 되어 우주적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홍이 인간의 우주적인 사업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발상으로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를 둘러싼 저 하늘은 하느님, 주제의 하느님, 황극의 나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이에요. 경영하는 신성. 경영하는 하느님이요. 밖으로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인간 중에 하느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 저 하느님이 저 하늘 꼭대기 북극성에 계시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구약에도요. 신들이 어디 있다고 얘기한지 아세요? 신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을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북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루시퍼 얘기할 때 천사들 중에 신들의 회의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지상에 떨어진 사람이 루시퍼잖아요. 그 천사가 루시퍼가 저 북극에서 떨어졌으니 이렇게 구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도 북극성이라고 다 봤습니다. 신이 계신 곳은 북극성. 옛날 분들이 볼 때 얼마나 신기해요. 밤에 할 일 없으니까 별 보고 계셨겠죠. 별이 그렇게 밤새 도는데 센터가 있더라는 거예요. 안 도는 자리가. 그 자리를 중심으로 별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럼 우주의 제일 거기 꼭대기 자리니까 하느님 저기 계시겠구나 했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찾아보니까 영적인 우주의 북극성에 해당되는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영적인 그런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로 가탁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극성 할 때 물질의 북극성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영적인 우주의 북극성에 하나님의 궁전이 있다. 이곳은 온갖 선함을 계단으로 삼아 오르고 온갖 덕을 관문으로 삼아 통과해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이곳에 머무시는데 여러 신령한 분들과 여러 철인들이 하느님을 호위하고 모시는 곳으로 크게 길하고 상서로우며 크게 광명한 곳이다. 저 하늘에 하느님의 궁전이 있듯 소우주인 우리의 몸에도 하느님의 궁전이 있으니 자 여러분 몸도 똑같아요. 여러분 몸에서도 북극성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기 상단전이 북극성이에요. 우리 머리꼴이다. 따라서 이 머리꼴에 내려와 계신 하느님인 자신의 본성에 훤히 통하고 내 안에 하느님하고 훤히 통해야 돼요. 그러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갖추어 온갖 공덕을 완수한 자만이 현실에서도 하느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또 행동하는 그런 자만이 이곳 하느님의 궁전에 올라 하느님을 직접 뵙고 영원한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진짜로 북극성에 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성통공안을 해내야 북극성에 갈 수 있다. 하느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여기 성경이랑 같이 읽으시면요 그대로 통합니다. 기독교라고 조금 더 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냥 우리랑 문화가 다른 이스라엘에 전해오는 이야기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대로 읽기 하나로 통할 겁니다. 그래서 이 3장은 인간을 주제하는 인간적 황극과 황극에 이르는 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해되시죠? 삼일신고 3장이 총체적으로. 그대는 저 빽빽이 펼쳐져 있는 별들을 보라. 그 수가 다함이 없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며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여 각 별들마다 사정이 서로 같지가 않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일체의 세계를 지으시고, 제가 우리말만 읽어도 이해하실 수 있게 풀어놓은 겁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인 태양계를 맡아 다스리는 사자에게 칙명을 내리시어 온 우주를 가득 채운 온갖 세계를, 700세계란 말을 안 썼어요 제가. 딱 700이다라는 말에 또 우리가 또 막히게 되니까, 온 우주를 가득 채운 온갖 세계를 맡아 다스리도록 하셨다. 그대는 그대가 사는 이 지구를 스스로 크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예전 원시인들한테 지구를 넘어선 얘기를 하면 이건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의 구슬과 같은 세계일 뿐이다. 지구가 온통 물로 뒤덮여서 만물의 형상을 표현할 길이 없었는데, 물만 있으면요, 이 무태 살아가는 식물이나 동물, 인간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못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지구의 속불이 진동을 일으키고 물을 끓여가지고 바닷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육지가 드러나서 만물의 형상이 생겨날 수 있었다. 하느님께서 기운을 불어넣어주시어 일체 만물을 그 밑바닥까지 기운으로 감싸주시었다. 만물이 살아가는 건 기운 덕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운 덕에. 식물도 기운 덕에 자라는 거고, 동물도 그 기운을 가지고 사는 거고, 인간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땅은 기운 아닌가요? 땅 속에도 기운이 있으니까 땅이 만물을 다 또 살려주죠. 자, 하느님을 닮은 태양은, 태양 얘기가 나왔잖아요. 태양의 열로 만물을 따뜻하게 해주셨다 하는 그 얘기를요, 더 풀어서 하느님을 닮은 유형의 하느님이라고 하죠. 태양은 어느, 예전에 어느 민족이나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고대에는 태양만한 존재가 없어요. 밤새 추위에 떨었을 때 아침에 살려주는 건 태양이거든요. 캄캄한데 길을 제시해 주는 건 태양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형의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은 태양은, 그래서 천부경에서도 뭐라고 하죠? 우리의 본심은,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은 태양처럼 광명하다 하잖아요. 자, 하느님을 닮은 태양은 빛으로 만물을 밝혀주시고, 여기는 하느님의 위대한 덕, 위대한 지혜,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태양에다 비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의 빛은 지혜에 해당되겠죠. 열로 만물의 겉과 속을 따뜻하게 해주시며, 능력이죠. 만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건 자비 아닙니까? 살게 해주셨다. 덕. 일체 만물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가니 몸이 따뜻하면 살고 냉해지면 죽게 된다. 그리하여 걸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몸을 바꾸고 헤엄치고 심겨지는 온갖 만물들이 번식하여 널리 퍼지게 되었다. 자, 이 장은, 제2장은 세계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다. 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도 우리가 같이 배우고, 또 우리 선조들이 품었던 그 세계관의 바탕을 둔 또 가치,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또 가치도 배우시고. 사람과 만물은 하느님으로부터 세 가지 참된 걸 받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본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성, 생명, 알짬, 요걸 받았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래서 참성품을 받았고, 선천적인 정신, 상단전에 있습니다. 참생명을 받았고, 선천적인 기운, 중단전에 있습니다. 참알짬, 선천적인 알짬, 정력을 받았다는 거죠. 하단전에 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은 이것을 온전하게 받았고, 만물은 치우치게 받았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은 이 성명정을 온전히 복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동물은 치우쳤다고 합니까? 동물은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본성이 있어서, 참 생명이 있어서, 참 알짬이 있어서 뭐가 일어났죠? 마음이요. 후천적으로. 현상계에서 후천적인 정신은 뭐였죠? 이 마음입니다. 후천적인 기운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기라고 불렀죠. 삼일신고에서는. 후천적인 어떤 그 뭐 생명의 알짬들은 몸뚱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천이고 이게 후천인데, 후천은 이원성 세계에 들어온 거죠. 선천은요, 이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성은 선악이 없는데 마음에서는 뭐가 갈라져요? 선과 악이. 기운은요, 청과 탁이 갈리죠. 몸은요, 후박이 갈려요. 후하고 박하고. 이원세계 세계에 들어오면 이 선천적인 세계가, 예, 참 진짜 삼위신고에서는 이건 참된 세계, 요 후천적인 세계는 망령된 세계,
근데 후천을 다 망령이라고 해보내면 안 되니까 망전된 세계에서도 본성을 따르면 선을 얻을 수 있고 이제 선은 참된 거라고 봐야죠. 망령된 세계 속에서 이 본생명을 얻으면 기운이 맑아지고 몸뚱이는 두터워져서 몸이 귀해지고 기운은 맑아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음은 선해져서 이 모든 그 진리를 구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자, 이게 이제 기본 이론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고의 핵심 이론은 망령된 걸 참되게 돌이킨다. 그걸 위해서 이 선천만 참되고 후천은 망령된다라고 판단해버리면 소승철학처럼 열반에 들어가고 끝나듯이 참된 성명정만 얻으면 게임이 끝나겠죠. 그게 아니고 그러면 공덕완수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통만 하지 공안은 못하니까 공안을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망령된다고 하지만 참된 걸 돌이키면 현상계에서도 선을, 맑음을, 두터움을, 생명력이 두터움을, 또 생명이 맑게 드러남을, 그리고 본성이 선하게 드러남을 구현할 수 있다. 그게 진짜 성통, 본성을 통하고 공안, 현상계에서 공덕을 완수하는 그 요결일 거다 이겁니다. 그 얘기까지 미리 드리고 또 볼게요. 그 다음, 참성품은 선함도 악함도 없다. 그러니 뛰어난 철인은 상철이죠. 뛰어난 철인을 제가 뭐라고 풀었습니까? 본성을 온전히 밝힌 철인. 성통을 이룬 철인이죠. 본성을 온전히 밝힌 철인은 이것에 호언이 통한다. 참 생명은 맑음도 탁함도 기운의 후천적인 기운에서는 청탁이 있지만 본래의 생명에서는 맑음도 탁함도 즉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이런 수명의 장단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근원 에너지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얻어버리면요 중간의 철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린 철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얻은 철인은 이 본래의 생명에 대해서 꿰뚫어 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 참 알짬은 몸의 근원적인 구성 요소인 참 알짬은 두터움도 옅음도 없다. 우리 몸을 갖고 나면요 몸이 윤택하기도 하고 몸이 좀 고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빈해 보이기도 하고 부티나기도 하고 되게 빈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몸이 윤택한 사람이나 몸이 지금 되게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나 그 몸을 만들어낸 근원적인 생명력인 성명정에서 이 정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정은 똑같은데 왜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후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표현해 놓고 보면 몸뚱이를 만들어 놓고 보면 아무래도 이쪽 게 더 윤택하고 이쪽은 좀 빈티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계 오면 그 차이가 나는데 근원적인 생명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요. 기운을 받고 나면 맑은 사람은 수명이 길고 탁한 사람은 수명이 짧은데 이걸 수명을 가지고 얘기하죠. 삼일신고에서는 알기 쉽게 수명 가지고 얘기하지만 본 생명에서는 수명의 장단이 있겠냐는 거죠. 그런 수명을 만들어낸 근원적인 에너지 차원에서는 길고 짧고가 없다. 이건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이걸 얻어버린 사람 후천적인 세계에 살되 선천적인 정을 얻어버린 사람 선천적인 명을 얻어버린 사람 선천적인 본성을 얻어버린 사람은 마음 쓸 때 악하게 쓰겠냐는 거죠. 기운의 그 수명을 맑게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몸을 후하게 해서 언제나 몸에 힘이 넘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몸이 윤택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이론이 이런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하루에도 변하는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또 다시 그걸 회복시킬 방법을 안다로 생각하셔야지 늘 윤택해야 된다. 세상 사리가 그리 녹록치 않죠. 이렇게 두지 않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보세요. 생명의 알짬을 보존하는 법을 알아낸 철인들은 현상 세계에서 항상 힘있게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수명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결국 이 마음을 선하게 쓴다는 거는 결국 뭡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덕을 드러내겠다는 거죠. 요거는요. 기운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오래 산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금 삼일신고에서는 왜 여기에 이 생명을 안다라는 말 썼을까요? 예. 이 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해예요. 덕해 지혜 즉 영원한 생명을 이해함으로써 이 우주에 돌아가는 에너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겠다는 거예요.
본성을 온전히 구현하면서 하느님과 같은 덕을 구현하겠다는 거고, 하느님이 우주를 어떻게 에너지적으로 경영하는지 그 지혜를 얻겠다는 거고, 몸의 이 선천적인 정력을 잘 보존할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무한한 힘과 능력을 나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덕해력을 얻어야 우리가 하느님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육바라밀도 양심도요, 힘있게 펼치려면 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혜롭게 쓰려면은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더 근원적으로 본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실히 통해야, 본성과 통해야 나를 통해서 그 이니에지나 육바라밀의 그 양심의 진리들이 구현되겠죠. 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삼일신구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면, 현상계에서 이 참된 것을 돌이켜 해보갈 수만 있다면, 현상계가 이 망령된 세계죠. 망령된 세계에서 참된 것을 해보갈 수 있다면 선악 중에 선을 택할 거고 청탁 중에 청을 택할 거고 후박 중에 후를 택하지 않겠냐 이거죠.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은 선하게 쓰고 기운은 맑게 만들 수 있고 몸은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위대한 처리는 그래서 참 성품의 헌이 통하고 참 생명을 분명히 알고 참 알짬을 온전히 보존하는 존재가 위대한 철인이다. 자, 위대한 철인 보세요. 상철은 성통이 상철이다 그러면 성통만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알짬을 보존 잘하면 하철. 그럼 중철은요? 참 생명을 알면 중철이죠. 그럼 중철은 참 알짬 보존 못할까요? 말이 안 되죠.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참 성품까지 통해버리면 위대한 철인이어서 위대한 철인은 성명정을 다 이 통달한 사람이죠. 현상계를 살아가는 중생들은 미혹한 경지에 있어서 세 가지 망령된 것이 뿌리를 내리니 마음과 기운과 몸이다. 마음, 기운, 몸이 이 망령된 세계, 현상계의 그 존재들이죠. 마음은 보세요. 마음은 어떨까요? 옆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뭘까요? 자, 네, 원방각이죠. 하늘은 동그라미로, 땅은 네모로. 이거 물질 맡은 거거든요. 이거는 본성 맡은 거고 중간에 기운은 중간적인 존재다 해서 이렇게. 실제로 마음 보세요. 마음은 하늘이죠. 형체가 없죠. 몸은요? 형체 있죠. 땅이죠. 기운은요? 중간이죠. 마음도 기고 물질도 기인 거 보면 중간적인 존재죠. 자, 마음은 둥그렇죠. 마음은 참 성품에 의지하되 선악이 아니고, 선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고요. 악하면 화를 당해요. 기운은 참 생명에 의지해서 맑음과 탁함이 나누어지는데, 맑으면 이해하기 쉽게 기운이 맑다는 건 많은 의미가 있죠. 즉 본성을 구현하려고 해도 기운이 맑아야 구현됩니다. 에너지가 맑아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수명만 갖고 얘기했어요. 오래 사냐? 본성 얘기는 저 상철이 성통할 때 얻는 거라고 지금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고, 순수 기운을 닦았을 때 얻는 힘으로는 지금 영원한 생명이 포인트니까, 맑으면 오래 살고 탁하면 빨리 죽는다. 이제 요걸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꼭 에너지가 여기에만 쓰이는 건 아닌데, 지금 중철은 본성을 다 못 닦았다고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좀 요런 특징이 있다. 기운을 관리한다는 건 이제 요런 부분이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몸 관리는요, 이제 몸은 이제 기운과 본성 아직 덜 닦은 사람이 지금 몸 하나는 투철이 닦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몸을 닦는다는 건 뭐냐, 참 알짬 아주 그 정력에 의지하여 두터움과 옅음, 정력은 참 알짬, 여기에는 두터움과 옅음이 없는데 후천적인 몸뚱이는 분명히 윤택하거나, 오늘 하루만 봐도 아침에 좀 윤택했다가 이제 자꾸 정력을 쓰다 보면 정이 옅어지거든요. 아침에 거울 볼 땐 되게 윤택했는데 나와서 몇 사람하고 얘기하고 시달리다 보니 거울을 봤더니 이게 누구야 하게 천박해져 있을 수 있다. 기운이 그럼 벌써 이렇게 몸 하루에도 몸이 변하죠. 몸의 정력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상한 이원성의 세계에서는요, 수시로 계속 무상하게 변해가니까 불변의 세계와 무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자, 참된 것과 망령된 것이 어울려 세 가지 길을 이루니, 느낌은 뭐가 있죠? 느낌은? 자, 같이 보겠습니다. 기쁨, 두려움.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세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마음은 이렇게 감응하죠. 어떻게 감응합니까? 기뻐하기도 하고, 욕망이 충족되면 기쁘고,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것 같으면 두렵고, 실제로 안 되면 슬프고 아니면 화가 나고, 탐욕, 그 욕망이죠. 욕망에 푹 빠져 있기도 하고 싫음,
싫기도 하고요. 욕망의 반대죠. 싫어요. 이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자, 이런 마음이 일어나겠죠. 자, 지감에서 그쳐야 할 감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 너무 기쁠 때 그칠 수 있나요? 몰라만 잘하시는데. 이게 몰라가 최고 비법입니다. 지감법입니다. 몰라, 괜찮아. 몰라, 괜찮아를 만나면 기쁘다가도 잠시 초연해지고, 두렵다가도 초연해지고, 슬프다가도, 분노하다가도, 탐욕에 빠져있다가도 모르겠다, 괜찮다 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지감법이에요. 이거 잘하라는 거예요. 기운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향냄새. 향냄새 나는 그런 게 우리가 숨을 들이실 때 어떤 기운들하고 접촉할 수 있냐면 향냄새, 술냄새, 찬 기운, 뜨거운 기운, 마른 기운, 젖은 기운 이렇게 일부러 여섯 개 맞추려고 막 쓰신 것 같은 느낌도 있죠? 굳이 꼭 요 여섯 개가 기운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제가 봐서는 우리가 공부하다 흔히 접하는 기운들을 그냥 이렇게 적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과 우리가 접촉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기운이 들어왔다 나가고요. 몸 안에는 맑은 게 축적돼요. 그 기운의 가장 에센스가 이런 탁한 기운, 무한 기운도 그런 탁한 기운이 존재하게 만드는 근원 기운은 원래 다 청정하다. 우린 단학을 통해서 청정기를 배양합니다. 실제로는. 다만 이왕이면 좋은 공기가 좋죠. 좀 탁하다고 공부가 안 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면서 또 몸 안에서 정화도 시키고요. 실제로 몸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기운의 정화도 일어나고 또 기운의 여러분 단전에 축적되는 기운은 그런 기운들 중에 더 에센스만 축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들어왔다가 다 나가요. 나머지는. 아무튼 이런 기운과 우린 접촉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호흡을 하는 중에 본래의 생명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단전에 있다고 하는 본래의 생명력. 자, 그 감촉은 뭐가 있을까요? 오감 아까 얘기했죠. 오감. 소리, 색깔, 냄새, 맛, 그리고 음탕함과 다듬. 몸에서는 두 개로 나눠봤네요. 촉감 외에 뭐 하나를 더 넣었죠? 음탕함과의 접촉. 음탕함과 접촉하지 마라. 음탕함에 접촉하면 이제 눈이 뒤집히고 막. 근데 이게 막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음탕함. 그러니까 이게 참 금하기 힘들다는 거죠. 벌써 이렇게 말만 해도 뭔가 흐뭇해지고 무흐해지는데 금할 수 있는가,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그 접촉이 일어나는데 금할 수 있는가? 그 힘이 결국 뭡니까? 몰라 잘해야 되고요. 호흡 잘해야 되고, 몰라 괜찮아 잘하고, 호흡 잘하고, 금촉 잘하려면 양심 성찰 잘해요. 이게 다 걸려 있습니다. 딱 금촉이 양심 성찰이라는 게 아니라 관점은 다르지만 몰라 잘해야 결국 지감하고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지감에는 생각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지감도 성찰 안 하고 어떻게 이 감정을 어디까지 통제할지 어떻게 정합니까? 따라서 여기에서도 이미 양심 성찰이 들어가 있고요. 양심 성찰 플러스 지금 몰라. 이해되시죠? 예. 이거는요. 이것도 양심 성찰. 이거는 아주 본격적인 양심 성찰을 통한 실천. 요거는요. 호흡 수련. 그러니까 양심 성찰 잘 하시면 금촉이 안 될 리가 있나요? 양심 성찰 잘 하면 지감이 쉽겠죠. 마음 관리가 쉽겠죠. 근데 몰라 못하고는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몰라 잘 하시면서 양심 성찰. 몰라 잘 하시면서 양심 성찰이 되면 지감이나 금촉이 다 되겠죠. 예. 금촉도 뭐 몰라 다 해야죠. 하긴 다 해야 되지만 아무튼 금촉에서 포인트는 오감을 절제하는 문제니까 그걸 잘 끊어내는 거. 적절한 선에서 끊어내는 거. 중생들은 선과 악, 선악 속에 살겠죠. 선악, 맑음과 탁함, 두터움과 옅음, 이 서로 섞여 경계를 따라 멋대로 달려서 이 와중 막 얽혀있는 이 조합들이 무한한 조합이 나오겠죠. 이것들이 섞이면서 어느 정도 맑은지 어느 정도 여튼지 이런 거에 따라서 무한한 조합이 나올 겁니다. 크게 나누면 이 여섯 가지가 서로 섞이겠지만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뭐 아주 케이스별로 정말 다양하겠죠. 그러면서 중생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안에서 그런 괴로움에 떨어진다. 일단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보세요. 왜 괴롭냐? 진짜 성명정 진리를 모르고 진리의 이 핵심을 모르고 태어나서 이 망령된 세계에서 늘 느낌에 끌려다니고 그 기운들에 끌려다니고 접촉되는 오감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괴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일시적인 이안도 있겠지만 결국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 괴로운 상황 아니냐 이거죠. 그러다 그 끌려다니다가 일시적으로 욕망에 맞을 때는 기쁘겠지만 그게 또 영원히 자기 건가요? 또 다시 놓고 끌려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저기 석가모니가 중생이 일체 괴롭다 하는 게
늘 괴롭다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되게 괴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거 같은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괴로움에 떨어진다. 그러나 철이는 느낌을 그침, 느낌을 그치고요. 고른 호흡, 조식, 감촉을 금함, 감촉의 절제죠. 이 세 가지를 통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수행하면 이 세 가지를 수행하여 한결같은 마음, 즉 몰입입니다. 몰입을 잘해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내다 보면요. 망령됨을 돌이켜 참되게 할 수 있다. 내 안에서 악으로 향하는 마음을 느낌을 선으로 바꾸고, 그렇죠? 기운이 기운을 맑게 만들, 탁하게 변해가는 기운을 맑게 만들고 옅어져 가는 이 생명력을 다시 두텁게 만들 수 있다. 지감조식 금촉을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느낌을 그침을 통해, 자, 지감을 통해 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느낌을 그침을 통해서 일체의 생각 감정을 다스리고 초월하여 생각 감정을 다스리면서, 자, 기쁨과 분노를요 적절한 선에서 다스릴 수도 있으면서 또 초월할 수도 있어요. 초월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초월하여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다스리다와 초월하다는. 다스릴 줄도 알고 초월할 줄도 알고. 그래서 선악을 초월한 선과 악이 없는 이니에지의 참된 본성에 훤히 통하게 되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과정에서 마음을 초월해서 어디로 가요? 선과 악을 잘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는 중에 선악도 없는 본성을 훤히 꿰뚫어보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극히 선하게 하며 현실에서는 항상 선하게 만들 수 있어야죠. 악으로 안 가게 만들 수 있어야 되면서 현상계에서 이니에지의 선함을 남김없이 구현할 수 있으니 이제 이니에지를 정확히 알고 할 줄 알게 됐기 때문에 본성과 통했기 때문에 이니에지를요 자신의 마음을 통해 온전히 지상에 구현해버립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덕을 갖췄다고 한다. 원래의 생명력을 가리는, 생명의 에너지를 가리는 걸 탁기라고 해요. 수명을 줄어들게 만드는 그 힘, 그 기운. 원래의 정력을 뭔가 옅어지게 만드는 그거를 없애자는 거죠. 예. 원래의 참된 본성을 가리는 게 악을 이루죠. 그러니까 탁기니 어떤 박한 정이라는 거는 원래의 생명력이 가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복원하자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른 호흡을 통해 일체의 기운을 다스려서 호흡 조절을 잘 하시다 보면요. 조식이 잘 되면 기운 조절이 돼요. 내 몸 안에 기운을 싹 단전에 쌓을 수도 있고 그걸 온몸으로 순환시킬 수도 있고 기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혜도 정확히 얻게 됩니다. 근데 우주 전체가 기운으로 돌아가는 거라 내 몸의 기운의 변화를 조절할 수 있으면요. 사실은 우주의 변화도 다스리는 방법을 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맑고 탁함을 초월한 참된 생명의 기운을 알게 되면 자신의 수명을 천지와 같게 만들 수도 있으며 현상계에서 기운을 자유로이 다스려 음양오행의 기운의 조화작용을 꿰뚫어 알게 되니 위대한 지혜를 이룬다. 우주 돌아가는 걸 아니까 자 보세요. 지혜는 여기서 세모로 이 기운의 변화에 대해 능통하게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운의 변화를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기운의 변화에 능통했다는 거는 알았다는 얘기는요. 기운을 다스릴 줄 안다는 얘기고 다스려서 어떻게 만들어요? 영원한 수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못 얻으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건 아직 지혜가 부족한 얘기. 자, 감촉을 금함이라는 공부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감촉을 금한다는 건 일체의 감각을 다스리고 초월하여 두터움과 옅음을 초월한 참된 알짬을 보존하게 하여 자신의 몸을 존귀하고 윤택하게 하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상황이죠. 힘이 넘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요. 힘으로 선을 실천해야죠. 힘이 넘치게 존귀하고 윤택하게 하며 현상계에서 선을 실천하고 악을 제거함에 자유롭게 되니 위대한 능력을 이루게 된다. 그렇죠. 오감 절제하면 여러분 선을 구현하는 현실적인 그 능력을 얻은 거 아닙니까? 오감 절제라는 건. 오감 절제를 잘 하시면요. 현실적인 힘이 생기고 윤택함, 몸에 이 생명력이 넘치게 돼요. 호흡 조절을 잘하면 영원한 수명도 얻고 음양오행의 기운을 다스릴 줄 알게 돼요. 지갑, 마음 관리를 잘하시면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할 수 있는 그 성통, 본성을 온전히 깨치게 돼요. 자, 이 세 가지 공부의 의미가 크죠. 상처라면 다른 종교로 그 가르침을 하면은 성인이에요. 성인, 상처는. 온전한 상처는 칠지보살부터예요. 칠지 이상이에요. 화엄경으로 비교하면 칠지 이상이에요. 상처는 본성 통했다는 말은 칠지 이상부터 쓸 수 있어요. 그 아래는 온전히 통한 건 아니에요. 오지도 통하긴 했어요.
통하긴 했는데 오지보살 육지는요 통했는데 온전히 지금 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통하려면 7지 이상은 가야 통했다는 말이 가능해요. 그래서 7지부터는 성인으로 대접합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도 7지 8지는 열의 자리라고 해요. 열의를 열의 집에 태어났다 이렇게. 자, 하나님 기틀이 발동하면요 참성품, 참생명, 참알짬이 크게 발동하여 드러나게 된다. 참성품과 참생명, 참알짬이 두루 갖춰져서 광명한 성품, 여러분 진짜 위대한 인간이란 위대한 철인 어떤 존재예요? 광명한 성품, 상단전에서 영원한 생명, 중단전에서 충만한 알짬, 하단전에서 이게 갖춰지면 생각, 감정, 오감의 차원에서도 공덕이 원만해진다. 상단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죠. 생각의 차원에서는 영적 지혜와 현상계의 지혜가 고루 겸비된 원만한 하늘 같은 지혜가 이루어진다. 이해되시죠? 감정의 차원 중단전에서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위대한 덕, 위대한 자비가 이루어진다. 하단전 오감의 차원에서는 온갖 선함과 덕을 자유자재로 현실화하는 힘. 보세요. 지금 오감의 차원은 두 개예요. 전기, 즉 이 에너지 차원과 몸 차원이 다 오감의 차원이니까 오감의 차원에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몸도 만들 수 있고 즉 영혼불변의 영육합일체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죠? 선을 실천하는 능력도 탁월해지고 그래서 무한한 능력이 이루어진다. 자, 제가 뭐라고 말로 풀었죠? 두 개를 합쳐서 온갖 선함과 덕을 자유자재로 현실화할 수 있는 그 능력 또 하나의 어떤 능력이요? 영혼불멸의 영육합일체 즉 영원한 에너지의 몸 영생의 몸을 이루어 어디든 자유자재로 그 몸을 나타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다 이루어진다. 이 안에 지금 다 들어있죠. 어떠세요? 이 정도면 이게 이제 인간이 나아갈 경지입니다. 이게요 지금 자꾸 여러분 불교 어떤 한 종교의 메이지 말고 보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종교의 요소들이. 불교에서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고 육바라밀에 제가 하나 더 보태서 칠바라밀 하자는 게 뭐죠? 호흡이요. 그게 밀교예요. 밀교에서는 그 나머지 숨겨진 바라밀 하나를 닦는 거예요. 호흡. 그 호흡하고 나머지 육바라밀이 만날 때 원만한 칠바라밀이 갖춰지면요 원만한 그 이런 지금 무한한 능력, 무한한 선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집니다. 나옵니다. 그 능력을 통해 뭘 표현해요? 자비와 지혜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법을 닦아 자신의 성품을 훤히 깨쳐 본성에 온전히 통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 충만한 알짬을 갖추고 덕과 지혜와 능력을 두루 갖추어 공덕을 완성하게 되면 자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제가 하나씩 따져볼게요. 지감조식 색 검촉을 닦아가지고요 이 철인의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의 참성품을 온전히 깨쳐서 본성에 온전히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덕해력이 길러지고 또 생각, 감정, 오감 차원에서의 지혜와 자비와 능력이 길러지다 보면 이 성명정이 온전해지고 덕해력이 개발되다 보면 자 이거를 다시 종합해서 성통공안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를 제가 써놓은 거예요. 성통. 자 성명정 중에서 본성을 통한다는 걸 따로 뺐죠. 그럼 본성 통하는 게 명공부, 정공부 없이 통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보세요. 정공부, 명공부의 바탕을 두고 본성하고 온전히 통하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인데 딱 하나로 이 셋을 하나로 모으면 성에 통한다라고 한 거예요. 참된 것에 하나가 되는 거는 본성에 통한다. 그 다음에 공덕의 완수는요. 이제 공덕은요. 이제 마음의 세계, 기운의 세계, 몸의 세계에서 짓는 거 아닙니까? 현상계에서 닦는 게 공덕이에요. 본성 차원에서 성명정을 꿰뚫어서 한마디로 본성에 통한다. 공덕의 완수는요. 현상계에서 덕해력을 이런 차원이건 덕해력을 완수한다. 이런 뜻이죠. 덕해력. 그래서 보세요. 참성품을 훤히 깨쳐 본성에 온전히 통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충만한 알짬까지 갖추어서 덕해력을 두루 갖추어 공덕을 완성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본 거예요. 성통과 공안을 좀 나눠본 거예요. 세 개로 설명하던 거를 둘로 모아본 겁니다. 성통과 공안 측면. 세 가지 법을 잘 닦다 보면 자신의 성품을 온전히 훤히 깨쳐 본성에 온전히 통하게 되고 성통. 영원한 생명과 충만한 알짬을 갖추고 이미 성통할 때 이미 닦은 건데 그 힘을 갖추고 덕해력을 두루 갖추는 것을 공덕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공부가 갖춰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진정한 하느님의 분신이 되어 하늘과 땅에 참여하여 만물을 두루 낳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진정으로 참여하게 된다. 삼일신 거는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쾌락을 얻으리라 이 부분만 강조했는데 제가 오해하실까 봐 하느님 나라 가서 뭐 하겠어요?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이 지방에서 열심히 공무원으로 일하다 보면 나중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영원한 쾌락을 얻으리라. 그러면 청와대가 영원한 쾌락 얻으러 가는 데 같잖아요. 오해하실까 봐 그게 아니고 거기 가면 뭐 하겠어요? 하느님이 하는 사업에 진정한 참여자가 되는 거죠. 우주의 센터에서 이제 홍익인간 사업을 우주 쪽으로 할 때 실제로요 3일 그 삼국유사의 그 일연 스님이 해놓은 신화 내용이 뭡니까? 하느님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싶어서 지구에 내려오잖아요. 그럼 저기 우주의 저 청와대 우주의 북극성에서 뭘 연구하고 있겠어요? 영득쾌락만 누리고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득쾌락은 기본이고 왜냐 모든 번뇌에서 벗어났으니까 쾌락은 당연히 오는 거고 거기서 뭘 연구하느냐 그분들이 우주적인 홍익인간 사업을 연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구를 좀 끌어올려야겠어요. 지구가 개벽기야 그러면 직접 하느님이 내려왔잖아요. 신하들 데리고 삼천물이 데리고 내려와서 당시 원시시대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먹고 사는 법 다 가르쳐주고 어떻게 결혼할지 어떻게 사회를 꾸릴지 다 가르쳐주고 홍익인간 이념으로 그걸 하라고 가르쳐주고 지감조식 금촉하는 법 수련법하고 철학 다 가르쳐줬잖아요. 이게 공안이에요. 환웅이 공안의 모델입니다. 환웅은 본성상 하느님의 지금 기틀을 온전히 구현하신 분이니까 성통은 기본이고 내려와서 뭘 했죠? 공안. 덕혜력을 어떻게 완수했죠? 덕혜력을 갖춘다라고만 말하면 또 여러분이 추상적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와 능력을 어떻게 보여줬어요? 구현하는 모습을. 내려와서 당시 다스렸잖아요. 신시를 열었잖아요. 중생들 속에서 홍익, 인간, 재세이화. 삼국유사 이렇게 써 있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홍익인간 하러 내려오셔서 신시를 열고 신의 나라를 만들고 하느님이 직접 통치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재세이와 세상에 머물면서 중생 속에 들어가가지고 중생을 진리와 진리로 화하게 만들어서 다스렸어요. 이게 공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중생을 다스려야 되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중생을 사랑하지 않으면 홍익인간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신시를 열고 재세이화를 해요? 그럼 능력과 지혜와 덕이 종합돼서 뭘 했느냐? 공덕의 완수라는 거는 중생들이 다 모두 진리에 맞게 살게 바꿔놓는 거. 이게 공안이에요. 그럼 그 공안이 끝났을까요? 지금 거기선 공완이라고 완수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상대적인 완수지 지금 영원한 사업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생들이 다 이미 진리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 지구별만 얘기해도 다른 별은 모르겠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공안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때그때의 공안이라는 거지 지금 여전히 사업은 진행 중이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빨리 성통,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을 이런 에너지 차원, 이런 정력 차원에서까지 다 닦아서 본성을 꿰뚫으신 다음에 현상계에서 홍익인간의 그 지혜와 능력과 자비를 끌었다 쓰시라 된다는 거예요. 사회를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홍익인간 사회로 못 바꾸면 제세 이하가 안 된 거고 여러분 공안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히 대승 철학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그냥 견성해서 만족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우리 가정 바로잡는 것도 공안이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가 공안이에요. 내 몸뚱이 잘 관리하고 있는가도 문제고 그럼 내 가정은 잘 가고 있는가도 문제고 내가 속한 이 지역사회, 그 직장, 거기 사회에서 과연 내가 공을 완수하고 있는가도 의문이고 인류 차원, 나라 차원, 인류 차원까지 가면요 지구 전체가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이루어져야 이게 공이 완수된 건데 어느 정도 그나마 완벽한 완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완수된 거예요 그게. 왜냐 인류의 문제는 또 끝없이 또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대승보살도가요 이런 제가 볼 땐 홍익인간 재세이화 이념이 대승불교 철학보다 훨씬 오래된 겁니다. 영향이 갔으면 여기서 갔다고요.